전에는 이제 TV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고 나서 이상하게 나이 들고 그러니까 TV 나가는 게 좀 싫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따 올 거야. 됐어요 완전히. 제가 지금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싱글벙글인 건 아시죠? 네! 혹시 제가 몇 년째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? 34년째. 언제 그만두실 거예요? 곧 그만둘 거예요. 오늘 봐서 반응이 괜찮으면 이제 그만하시고. 정말 반갑습니다. 우리 이상록 씨하고는 진짜 아까 이상록 씨가 얘기한 대로 아주 오랜 직입니다. 근데 전에 그 파레스 호텔인가요? 예, 예. 네. 그때가 처음인가요? 그때가 18년. 아 그래요? 욕했네. 죄송합니다. 그럼 18 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네, 18년 전에 그때는 제가 한번 거기 가봤었어요. 근데 그럼 벌써 18년이 흐른 거예요? 예. 이야. 그러니 34년이 될 만도 하죠. 예. 네, 그때 오신 분들도 몇 번 제가 뵀어요 지금. 정말 감사합니다. 예. 네, 유튜브에 200만 조회수가 됐다고요? 230만. 230만. 34만. 이야. 엄청나네. 그걸 왜 잘 모르고 있었죠? 네, 저도 몰랐어요. 그럼 방송에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. 그렇죠. 내일 싱글벙글 시대 꼭 나올 겁니다. 내일은 녹음이에요. 내일은 녹음 방송이다. 모레는 생방입니다. 아 진짜 저 몰랐어요. 왜냐면 그런 거는 얘기해줘도 되거든 사실. 좋은 거니까. 200만 건이 넘는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. 아 방송 한 번 안 타도 방송 몇 번 나왔어요. 아, 그래요? 그럼. 제가 한번 들었구나. 이상록 씨 노래 전하세요. 근데 이상록 씨 노래는 이 방송 틀어도 본인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니까. 왜냐면 이게 잘 믿는 팬들이 있거든. 자기 지지층이 있으니까 아이 뭐 라디오 안 나와도 되고 뭐 TV 안 나와도 되고 그래. 근데 요런 건방짐이 또 사람의 또 매력인지도 몰라. 진짜요. 보시잖아요. 방송 오기 가면 그냥 매니저 가수들이 와서 어떻게 방송 좀 틀어달라고 줄 서거든요. 전혀 아, 방송국에 오라고 내가 사정사정해도 안 와요. 절대 안 와요. 무슨 방송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라 가수가. 나는 괜히 저 이 못생긴 얼굴 내보내면 또 판이 안 팔릴까봐. 아니에요. 이 정도면 수준급이지 뭐. 아 김은국이도 있는데. 걔는 또 가수협회 회장이래. 누나 가수협회 어떡하려고 그래. 자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. 아 근데 제가 할게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무슨 앉아서 긴 얘기나 했으면 좋겠는데. 아 노래 잘하세요. 아 노래 잘하세요. 노래해. 아 제가 노래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? 없잖아요. 그렇잖아요. 제가 노래했다는 게 술 취하면 노래하는 거예요. 술 취. 한번 해. 송혜선 선생님이 그거 외에는 전 노래한 적이 없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콘서트에 게스트로 나와서 노래를 하니까 야 이거 떨리네. 괜찮을까? 아니 그 아니요 정말 수준급이에요. 아니요. 자 저기죠 혹시 그러면 예전 노래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그 배호 선생님입니다. 배호 씨 아세요? 네. 그분이 정말 우리가 누구 가수 소개할 때 뭐 대한민국의 레전드. 가수의 레전드 보면서 전설 뭐 이렇게 해서 되게 막 소개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진짜 최고의 가수는 배우입니다, 배우. 네. 네. 심지어 나훈아, 남진 이런 분들이 다 배우시 흉내내면서 가수가 됐어요. 어느 정도냐면 그분이 세상 떠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전국의 팬들이 꼭 그 11월 7일인가 17일인가 그때만 되면은 그분들이 배우신 잊지 않고 춘모제도 지내고 그리고 묘지에 항상 가면은 생화가 계속 있대요. 거기 거의 저 미국의 그
엘비스 프레슬리하고 거의 동격이에요.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가수가 배우씨입니다. 네. 자, 그 배우씨 노래 하나 할까요? 누가 이거 좀 어둡게 주세요.